저는 이제 차준하라고 합니다. 이인석 교수님 연구실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지금 현재 박스 통합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SE Human Net Network Analysis to Prioritize Cell Type Specific Hub Genes via Single Cell Network Biology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먼저 조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19년부터 이제 여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연구실은 완전 이제 드라이 랩이에요. 생명 정보학을 다 전공을 하고 있고, 이제 크게는 이제 저처럼 이제 싱글 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다른 팀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싱글 셀 팀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싱글 셀 지노믹스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캔서 이뮤놀로지나 네트워크 바이올로지 쪽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몇 가지의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이제 SC 휴먼넷이라는 이제 플랫폼에 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 사실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암 면역학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논문은 이제 사실 이제 under review 중이고,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아마 이제 곧 투고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두경부암 관련해서 이제 이뮤노테라피랑 이제 HPV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싱글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싱글셀에 대해서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NGS 시퀀싱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샘플 단위, 벌크 단위로 할수 있, 시퀀싱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세포 하나하나 단위에서 우리가 풀스 트랜스크립톰, 트랜스크립트 한 3만 개에서 뭐 많게 5만 개까지의 리드들을 이제 인디비주얼 셀마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가능해졌고, 실제로 이제 면역학 뭐를 떠나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학 분야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데이터가 특히 이제 유용한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디지즈 스터디에서도 이제 자주 쓰이곤 하는데요. 디지즈 스터디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컴플렉스한 디지즈, 예를 들어 암처럼 이렇게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라든지 암과 이제 다양한 셀 타입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뉴런 어디소르라든지 뭐 이니비토리 뉴런, 뭐 익사이터리 뉴런 이런 것처럼 아스트로사이트든 뭐 이렇게 다양한 세포 타입과 뭔가 관련성이 있는 컨텍스트를 연구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글셀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essentially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진들과 이제 이렇게 셀들이 있고 이렇게 리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 방법들이 이제 정형화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뭐 논문 보시다 보면은 이제 뭐 많이 보는 게 이제 이런 것중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이제 투 디멘션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이 디멘션한 데이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셀 타입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 이제 컨트롤과 이제 익스페리멘트 그룹 간에 어떤 유전자들이 이제 디퍼렌셜리 익스프레스 되는지, 또는 내가 이제 뉴셀 파퓰레이션을 찾고 싶다면은 이제 다른 셀 타입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찾은 셀 타입이 어떤 셀 타입을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두개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이제 트라젝토리 인퍼런스라고 이제 슈도 타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셀들이 어떤 특정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뮨 익사우션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퍼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특정 진 익스프레션들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도 타임을 잡고 거기에 그거에 맞게 셀을 오더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RNA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제 스플라이싱하고 언스플라이싱 된 진들의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진들이 아 셀들이 이제 매튜레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디퍼렌시에이션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셀셀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건드랑 리셉터,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건드 리셉터 페어들의 익스프레션을 따져 가지고 어떤 세포 타입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더 하는지 해서 더 많은 그런 ligand receptor expression 패턴을 갖고 있으면은 이두개 세포가 조금 더 이제 더잘 바인딩 하고 있다. 더 이제 인터랙션을 잘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분석들을 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스페셜 지노믹스라든지 요새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인테그레이션 이제 그 어택식이랑 많이 하죠. 오픈 액세서블한 이제 크로마틴 리전이랑 같이 한다든지 이제 외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스루풋이 굉장히 많다는 가정하에 이제 싱글셀 단위에서도 이제 베리언트 콜링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보시면 이제 이 세계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싱글의 RNA식 자체로 하긴 어렵고 특히 뭐 이제 이건 보통 DNA식으로 많이 하고 얘는 이제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인테그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형화된 방법은 생각보다 조금 방법이 국소적입니다. 이 되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한 거에 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론은 조금 제한이 돼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가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셀 단위, 인디비주얼 셀 단위로 우리가 이 전체 트랜스크립톰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잠깐 볼수 있듯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파시티가 높아요. 스파시티가 높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0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0들이 많다 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경우 사실 이제 싱글셀 플랫폼이 나오고 시작해서 이런 이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스파시티를 어떻게 어드레스를 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배치 커렉션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실제 지금 연구 단위에서 이제 뭐 실제로 활용되는 건 이제 크게 이제 셀 레벨, 진 레벨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셀 타입을 하고 이제 컴포지션의 차이를 본다든지 이제 각종 트라젝터리 애널리시스를 가지고 이제 이런 진 익스프레션 다이나믹스를 본다든지 진 레벨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덱 분석, differentially expressed 진을 찾고 그 진셋을 가지고 우리가 functional enrichment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제 흔하진 않지만 가끔 이제 얘네를 가지고 이 진들을 가지고 레귤러토리 네트워크를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이제 레귤론 같은 걸로 이제 가장 흔히 알려진 게 시닉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런 툴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이제 어떤 셀 타입들을 가지고 그셀 타입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prior knowledge 기반으로 쌓은 이제 모티프와 이제 그런 리전들을 가지고 TF와 타겟들을 가지고 필터링을 통해서 모델링 네트워크를 모델링 하는 방법인데 워낙 이제 뭐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분야에서 봤을 때 다른 툴들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이제 적게 쓰이는 편이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데이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도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상당히 필요하겠죠. 상당히 필요한 이유를 보자면은 이제 네트워크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부터 이제 많이 꽤나 이제 사실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는 정립된 하나의 학문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벌크 단위로 우리가 이제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뭐 RNA식을 통해서 뭐 칩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휴먼 단위에서 아니면 오가니즘 단위에서 이렇게 레퍼런스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뭐 마우스라든지 뭐 드로소필리아나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디지즈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적용을 했었고, 이런 유전자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디지즈의 진 프리딕션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런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많이 거둬서 이제 크게 이제 어쨌든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이제 싱글셀 단위, 이제 문제가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아무튼 오가니즘 단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모든 진들을 다 통합하고 커버리지를 높이고 열심히 실험 데이터를 통합하고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제 꽉꽉꽉 채워서 만들어도 어떤 진들이, 어떤 링크들이, 여기 있는 엣지들이, 셀 타입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컨볼루션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싱글셀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도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식의 모식도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셀 타입을 끄집어 와서 굉장히 이제 샘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샘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accurate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런 네트워크 노드 유전자들 간에 이런 functional edge들의 이제 셀 타입 스페시픽한 컨텍스트를 우리가 입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유전자 네트워크들 여기 이제 이게 원들이 다 유전자가 되고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링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네트워크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중요한 것인지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해서만 아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척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degree centrality라든지 뭐 eigen vector centrality라든지 이런 어떤 metrics를 통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생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알고리즘들이고 이렇게 accurate하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 네트워크 모델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적용을 하자면은 이제 싱글 셀 데이터를 이제 흔히 하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과 이제 디지즈를 이렇게 뽑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모노사이트 안에서 헬시한 모노사이트와 디지즈 모노사이트의 각각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고 그럼 이 토폴로지의 차이를 기반으로 어떤 유전자들이 이제 특히 모노사이트 스페시픽한 디지즈 어소시에이티드 돼 있는 진들이 뭔지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레퍼런스 네트워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먼 단위 또는 오가니즘 단위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스캐폴드로 사용해서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셀 타입 컨텍스트 스페시피티를 한번 줘보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한 것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기도 했고, 이제 네트워크 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휴먼넷이라는 레퍼런스 네트워크고, 이 네트워크는 실제로 이제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제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이제 코어 펑셔널한 어소시에이션만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모델링을 한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싱글셀 데이터 인풋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이넷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이 진들의 페어를 우리가 쭈루룩 쭉 보면서 이셀 타입 내에서 이 페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레퍼런스 네트워크에 서브 네트워크를 이제 셀 타입 스페시픽한 진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SC 휴먼넷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즈와 컨트롤 네트워크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허브 유전자는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진셋을 넣었을 때이 진셋들의 연결성을 고려를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 진셋이 어떤 셀 타입에서 이제 펑셔널리티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들을 SC 휴먼넷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발표하기 앞서서 당연히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이제 다른 툴들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툴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T셀, B셀, 뭐 마일로드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가장 똑같은 기준으로 가장 탑 100개의 이제 중요한 허브진을 뽑아본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방법마다 지금 오버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싱글셀 분야가 이제 막 초기 시작했을 때 보고가 된 바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방법론에 따라서 네트워크 모델이 컨시스턴트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트워크를 이제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보이시다시피 기존 네트워크 방법들도 굉장히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셀 타입 중에서도 이제 T셀, B셀, 마일로이드가 조금 우리가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런 셀 타입 스페시픽한 펑셔널 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가 권한 방법 SC 휴먼넷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제일 우수한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SC 휴먼넷으로 만든 네트워크가 가장 셀 타입 스페시픽한 펑셔널리티를 잘 대변하고 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기존에 이제 이런 RNA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익스프레션 차이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SC 휴먼넷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 간의 디퍼렌셜 허브 진과 디퍼렌셜리 익스프레스 진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이제 조금 탐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일단 먼저 이제 탑 허브 진들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탑 허브 진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T셀, 이거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T셀 보시면은 뭐 Perforin 1이라든지 뭐 TBX21, 뭐 TGT, CTLA4 같이 T셀에서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진들이 허브 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랑 이제 조금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대기랑 우리가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덱을 통해서 얻는 정보랑 이런 허브, 네트워크 허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오버랩이 적었다는 건데요. 이제 둘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애들만 뽑아봤을 때 그런 건데,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컴플멘터리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이제 T셀과 B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펑셔널한 진들을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조금 더 그걸 잘 리트리브 하는지 봤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둘다 허브이기도 하면서 덱진이기도 하면은 제일 이제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허브진으로 나온 애들이 조금 더 relevance가 높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immune checkpoint molecule이라고 요새 이제 연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진셋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덱에 비해서 덱이 이제 노란색이고, 이제 허브진, 이제 SC 휴먼넷을 통해서 나온 허브진들이 조금 더 이제 immune checkpoint 진들, 우리가 좀잘 보고자 하는 그런 진들을 잘 뽑아낸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이제 덱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폴드 기준, 이제 SC 휴먼넷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 기준으로 이제 가장 1순위부터 이제 쭉 뽑아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T셀로 예를 들면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이제 덱을 기반으로 한 애들보다 허브 네트워크 허브를 기반으로 한게 이제 상위에서 조금 더 이제 relevant한 뭐 이제 뭐 이옴스, BATF 뭐 이런 뭐 TBX21 같은 T셀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우리가 뭐잘볼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진셋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진셋의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그니처 진셋에다가 이제 셀 타입 컨텍스트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레스 캔서에서 한번 적용해 봤는데, 브레스 캔서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가 많이 된 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T셀 관련된 건 이제 T셀에서 굉장히 펑셔널리티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셀 사이클 뭐 시그니처 스코어였나? 이것도 이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암세포에서 이제 확실히 펑셔널리티가 높은 걸볼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GGI 97이라는 시그니처에 조금 포커스를 했어요. GGI 97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낮으면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서바이벌엔 좋고, 높으면은 이제 트리트먼 리스폰스에 좋은 약간 좀 아리송한 그런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저어 데이터를 브레스 캔서 TCGA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이렇게 GGI 97 시그니처가 이제 높으면은 이제 서바이벌은 확실히 안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으면은 이제 이런 캔슬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잘 듣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T셀 리셉터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굉장히 이제 유니치가 돼 있고, 이 GGI 97 시그니처와 연결된 T셀 네트워크의 허브진 중에서 TNFR SF18이라는 다른 진 이름은 GITR인데, GITR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ITR 유전자는 실제로 높으면 높을수록 서바이벌이 좋고,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 리스폰스와 관련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 실제로 GITR은 브레스 캔서 컨텍스에서 지금 이뮤노테라피 타겟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T셀의 액티베이션을 돕는 이렇게 코스티뮬레터리한 몰리큘로 이제 차세대 이뮤노테라피 타겟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디지즈와 컨트롤의 컨텍스트에서 이 네트워크를 연구를 적용을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데이터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싱글셀 데이터, 이 사이언스의 2019년에 나온 데이터였는데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과 이제 어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디소더 셀 타입을 가지고 이제 각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다운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이제 CAC나 1A 같이 익스프레션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허브닝스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애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었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네이버들은 굉장히 이제 이니비트리에서 CAC나 1A가 뭐 이제 칼슘 채널이라든지 소디움 채널, 카타이온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기능들과 많이 관련돼 있는 애들이 굉장히 디퍼렌셔하게 네트워크 허브로 찾을 수가 있었다는 점이 있겠고, 지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제 Y축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덱진으로 보는 로그 폴드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로그 폴드 체인지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덱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DSPR이라고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허브상의 차이.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로 가까이 갈수록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유전자가 굉장히 큰 거. 이점 하나하나가 다 유전자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로그 폴드 체인지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옆으로 굉장히 퍼져 있는 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방법, 덱을 통해서 볼수 없,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애들이 실제로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면은 허브닉스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봐도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에서 통해서도 이제 덱진을 이제 많이 보고하지를 못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덱진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디퍼렌셜 허브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애들을 봤을 때 익사이터리 뉴런하고 이니비토리 뉴런에서 특히 굉장히 그어넷 디퍼렌셜이 허브진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진들은 기존의 어티즘 스펙트럼 디지즈랑 알려진 진들과 인리치먼트를 했을 때 덱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이제 인리치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티즘 스펙트럼 디소더가 이제 익사이터리 뉴런하고 이니비토리 뉴런이랑 관련성이 높구나라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은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기능을 상실하는 유전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모델에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컨트롤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허브진들, 굉장히 센트럴한 진들을 가지고 얘네가 디지즈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허브니스를 얼마나 잃어버리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많은 셀타입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바이모더한 바이모더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애들은 이제 0에 가까운 값, 다시 말해서 이제 컨트롤에서도 허브니스가 강하고 디지즈 네트워크에서도 허브니스가 강한 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애들. 반면에 일부 굉장히 허브니스가 강한, 컨트롤에서 허브니스가 강한 애들은 디지즈 네트워크로 오면서 그 허브니스를 상실한 유전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애들이라고 할수 있겠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니비트리 뉴런하고 익사이터리 뉴런에서 특히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런 진들이 많이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니비토리 뉴런하고 익사이터리 뉴런에서 굉장히 네트워크 허브니스를 많이 상실을 하고 많은 유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디지즈 피노타입과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들의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한번 보면은 뭐 이니비토리 뉴런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에플렙시 관련된 진들, neural receptor interact, ligand receptor neuroactive한 interaction 관련된 애들, 뭐 이런 cation channel activity 관련된 애들이 나오고, excitatory neuron에서는 이제 chemical synaptic transmission, 뭐 도파민 receptor signal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관련된 유전자들이 기능을 상실을 하면은 이제 ASD와 관련된 피노타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SC 휴먼넷 패키지는 사실 GitHub에 이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R 패키지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다 피겨들도 이 GitHub 여기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인스톨을 하고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고 이런 플롯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싱글셀 데이터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 좀 해보지 못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바이올로지컬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제로 이제 싱글셋 데이터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컴퓨테이셔널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암종이나 특정한 이제 바이올로지컬 컨텍스트에서 이제 연구들을 활발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네트워크 인퍼런스 자체가 싱글셋에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기여를 해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이제 싱글셀 데이터라도 우리가 셀 타입 스페시픽한 그런 진과 진 간의 릴레이션십을 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인석 교수님이랑 그리고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이제 마틴 햄버 교수님의 이제 공동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조재원 박사님 그리고 여기 유지원 학생하고 저랑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